우리 나이가 근데 몇 살이야 이제? 만 31. 몰라. 아 떨리네. 맞아. 자 하나 둘 셋. 어서와. 안녕하세요. 아 이제 밝아서 좋네 여기는. 자 이름? 이름 박진표입니다. 진표. 네. 진표 몇 살이에요? 만 31살입니다. 만 31살. 네. 작게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 네. 사준 사준. 이름? 김하리요. 하리. 네. 저 만 31. 저는 와이프. 아 결혼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네. 저희 네, 이제 1년. 그치? 네. 보면 알아. 그래. 무슨 일로 왔어? 붙해 지금. 남편이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애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는 뭐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가 할 때도 옆에 있어? 옆에 있고 응가 할 때도 옆에 있어? 옆에 있고 근데 왜 똥 싸는데 왜 옆에 있는 거야?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게 따라가는 거지, 아내하는 네. 거지 왜? 아 이게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냥 다 네 좋아서 그게 좀 떨어지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너는 네가 화장실에 앉아 있어 근데 얘가 어디 있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식이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사실 우리가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단호하게 화를 내면 초반에는 해봤죠 아 부끄러우니까 오지 마 이렇게도 했는데 그 목소리로 하면 참 잘 안 오겠다 네. 가! 가란 말이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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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안 나? 납니다 나요 근데? 아 냄새 이런 거 와 비유가 좋네 아니 근데 초반에는 쳐다보면서 막 대화를 걸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옆에서 그냥 핸드폰 만지고 있거나 동영상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해요 그걸 왜 그러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 아니 그럼 나가서 핸드폰을 보고 나가서 동영상을 보면 되지 왜 똥 싸는데 옆에서 그걸 거기서 불편하게 그래? 아, 나는 나도 내가 똥 싸고 있을 때 와이프 들어왔다가 지 할 거 하고 나가더라고 나는 그런 거 워낙 신경을 안 쓰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내거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더 크게 소리를 내거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 엉덩이 보여주려고 하고 잘 못 듣는다고 자기도 그렇대 나는 그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해봐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럼 진짜 나오려고 해도 쑥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치질이 왔어요 그래서 치질이 왔어요 치질이 아, 왔다고? 스트레스 너무 긴장하고 봐서 아, 조금씩 맞아 나눠서 싸다 보면 치질이 오거든 맞아 아,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또 시켜 주더라고요 아니 그럼 반대로 너가 따라옵니다 그럼 왜 따라가? 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아, 얘가 쌀 때는 여긴 그거고 근데 약간 이게 처음에는 아니 이건 아니야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니네 지금까지 총 몇 년 만난 거야 그럼? 이제 결혼까지 연애 결혼해서 2년 다 돼갑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오래 떨어져 있었던 기간 언제? 한 7시간? 7시간? 이제 결혼 전에 추석 때 당일만 서로 집에? 네 서로 집에 잠시 가서 대박이다. 제가 제사만 지내고 또 태우러 갔어요 그럼 특별히 싸운 적 없어? 제일 크게 싸운 게 타워 주차하는 그런 데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먼저 내려야 되잖아요 먼저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먼저 잡으러 갔어요 그 남편이 그 이거 먼저 갔다고 그 남편이 그 이거 먼저 갔다고 가서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 좋은데 그 먼저 갔다고 이거는 싸운 게 아니다 아, 근데 진짜 크게 싸웠어요 그때 그럼 얘 친구 만나러 가고 이럴 때도 다 무조건 따라가? 친구를 만나러 간 게 2년 동안 손에 꼽아요 한 두 번 세 번 무조건 남편이 지표가 혼자 못 나가게 하는구나 그렇진 않는데 친구가 원래 경기도권 살고 넌 대구산이? 저는 부산 네, 부산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가
부산에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친구를 좀 안 만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연애 초반에는 저도 이제 친구를 만나고 싶고 했는데 남편이 그냥 둘이 계속 같이 있자 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아 이게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인간관계라는 걸 못하고 살았잖아요. 친구도 처음에 한두 번이야. 뭐해? 나 남편이랑 있어. 이게 한두 번이 되고 다섯 번, 여섯 번이 되니까 친구들 자체도 연락이 안 오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같이 이렇게 만나서 막 통화를 하더라도 단톡방에 이렇게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남편이 뭘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슨 동영상을 봐요. 뭐 자기 개발, 조언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같이 보자고, 같이 보자고. 그러면은 이걸 같이 이제 20, 30분짜리를 계속 같이 봐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 보고 있으면은 자기 핸드폰 내려놓고 제 게 좀 재밌어 보면 같이 보자 이래가지고 꼭 같이 봐요. 근데 하리 어머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내 사이가 내 딸 이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아 근데 이게 엄마랑 둘이서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 빼고. 근데 이거 자체도 엄마랑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옆에 있으니까 제가 안방에 있으면 안방으로 오고 끝방에 가면 끝방 같이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은 불편하다는 너랑 또 둘만의 얘기가 필요한데 항상 진표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원래 옛날 여자친구한테도 그랬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 물론 뭐 더 뭐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조금 더 그런다는 있을 수 있어도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런 사람은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고 그치? 맞습니다. 정확하게 또 그렇다고 그래. 또 그랬다고 할 수도 없고 네 편 들어줬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으로 이렇게 신청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없을 만큼 좋아해서 결혼도 연애도 시작 결혼도 했지만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 너무 당연하듯이 있다 보니까 진표는 아내랑 그냥 늘 공감하고 싶은 거지, 그치? 네. 모든 행동, 뭐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 같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래. 이제 그동안 2년 동안은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애교 정도로 넘어가 줄 수 있어. 또 뭐 아내도 뭐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는다면 뭐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습관이란 말이야. 근데 이러다가 화장실 갈 때도 계속 따라다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반나절은 떨어져 있고 뭐 이거 사실 사람이 그것도 굉장히 불안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좀 너무 같은 집안에 있더라도 아내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게 내비두고 너 할 일 좀 따로 준비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좀 주고 혼자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근데 혼자 이게 남편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뭘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널 그렇게 만든 널 그렇게 만든 아니 너는 뭐 신생아였어? 왜 네가 뭐 신생아였어? 왜 네가 뭐 끽해봐야 지금 만난 지 뭐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백화점에 가서 혼자서 아래부터 위에까지 왔다 갔다 해 얼마나 재밌어 하여튼 지금부터 적당히 해야 돼. 그치. 적당히 하고 슬슬 그런 거를 안 하는 연습을 좀 해라는 말이야. 부부가 안 했던 걸 해주면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고 네. 괜히 은근히 좋아한다? 근데 늘 해오던 게 약간 조금 줄어들지? 네. 그럼 되게 서운해. 맞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늘 내 옆에서 몇 시간 안 떨어졌던 남편이 일한다고 저러고 막 그렇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라니까.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거 현실이야. 앞으로 자유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달라는 대로 최대한 줘보도록 하고 이제 화장실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할게요. 혼자 놔둬도 안 서운하니까 이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고 서로
그런 시간을 좀 서로에게 줬으면 좋겠어. 이거 보면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다 나와. 자 보자. 자 1분 1초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 남편.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자. 와. 나온다. 니네는 초심 그대로 계속 살 것 같네. 이런 마음 이렇게 아껴주고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 잊지 말고 평생 오래오래 행복해라 이런 얘기야. 사랑하는 아내 눈에 눈물 나지 않게 알았지?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슬레이트. 이렇게 저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조금 부끄럽긴 했는데 얘기하고 싶었던 걸 얘기해가지고 속이 좀 후련한 느낌이에요. 이제 딱 일어나서 출근하는 시간부터 남들 퇴근하는 시간까지 각자만의 또 시간을 또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게.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친구 혼자 나가서 만나기. 그렇게. 약속. 여보도 만나러 나가기. 이수근 씨 잘생겼지 않냐? 응, 생각보다. KBS 조이.